제가 여기 텃밭을 하다 보니까 그 개미가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. 궁산, 궁산입니다. 궁산, 궁산 100g. 요 궁산 100g에 설탕도 약 100g, 네, 물 좀 섞고 이 카스테라 계통의 빵을 이게서 개미들이 다니는 길에다 두면 개미들이 이거를 이제 달달하니까 먹어서 옮기는데, 이 궁산이 개미들에게는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 이제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굴에 가서, 개미 굴에 들어가서 이걸 다 같이 나눠 먹고 다 같이 죽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내가 한번 그대로 따라하고 정말 그런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뭐냐면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흙 위에 두고 이렇게 개미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라고 하고 이걸 다 덮어 놓을 겁니다. 밭에 여러분들. 제가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, 여기 또 저 마을에서 돌아다니는 고양이도 있고 또 개들도 돌아다니더라고요. 낮에 되면 제가 보면 개들도 아침 저녁으로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, 또 맛있는 거라고 개미들 먹으라고 해놨는데 개 하나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니까 이걸 덮어놓고. 자, 이제 반죽이 다 됐습니다. 먼저 올봄에 심어놓은 귤나무 쪽에 놓겠습니다. 땅 위에는 별로 안 보이지만 삽질 한 번만 하면 개미들이 바글바글 합니다. 한 숟갈 정도를 놓고 페트병 부각으로 덮어두겠습니다. 그리고 돌로 눌러놓고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텃밭 여기저기에 궁산 반죽을 놓겠습니다.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그 귤나무 밑에 궁산 반죽을 놔뒀던 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. 돌을 걷어내고 페트병을 열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개미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, 거기다 먹이를 숨기려고 한 건지 이렇게 전부 다 흙으로 덮어놨네요. 지금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도 그렇게 개미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개미가 보이긴 보입니다. 지금 여기 너무 작고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 빨간 원 안에 보시면 개미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? 네, 개미가 죽는 것도 있었겠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개미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 놔뒀던 장소로 가볼까요? 예. 여기는 그래도 몇 마리 보였던 데인데, 예, 이거를 놔두고 나서 그렇게 개미가 여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. 움직이는 건 아직도 있기는 있죠. 한 마리가 보이는 게 화면에 잠깐 보였었는데,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여기도 일주일 동안 개미들이 너무 열심히 흙으로 다 덮어놨어요. 이게 이제 먹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, 저기 원 안에 움직이는 개미들 보이시죠? 예, 그러니까 일부 먼저 먹은 개미들은 죽고, 또 주변에 아직 이걸 먹지 않은 개미들은 이게 아직도 먹인 줄 알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일시에 개미들이 다 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여러 군데 놔뒀었는데 마지막 한 군데 더 보고 시간이 좀 더 흘러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도 지금 흙으로 엄청나게 잘 덮어놨어요. 그래서 또 한번 들춰볼 텐데,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개미들이 제일 놓을 때도 많이 움직였던 데들이거든요. 여기 역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물고 가는 개미도 보이고요. 그 주변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는 개미들이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방법으로 뭐 전멸시킬 수 있다
하고 기대를 완전히 안 한 건 아닌데 밭의 넓이에 비해서 붕산 반죽을 놔둔 게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. 제 경험으로는 반죽을 먹은 개미는 죽습니다. 하지만 주변의 모든 개미들이 전멸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는 시중에 파는 개미 약을 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